안녕하세요. 오늘 이민일주 해볼게요. 이문 10청간 중, 10청간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이미죠. 이민일주. 수생 목, 목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신과 병지예요.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고요. 이 포태법으로 본다면 갑은 인에서 록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병궁에, 이게 궁이거든요. 병궁에 록자를 했다. 병궁에 갑은 병궁에 록자. 식신이죠. 그러면 여기는 상관이고요. 상관은 록 왕이죠. 병궁의 왕. 그 다음에 화토동법으로 편재와 정재. 이래서 이거는 병은 생지를, 우리가 병인일주 생지잖아요. 생지고 음생, 양생, 음사겠네요. 생지, 사지. 인성이죠. 인성은 경인일주 우리가 절이잖아요. 절과 태. 그다음에 비견은 병지와 욕지죠.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한 이민일주예요. 그다음에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는데 무는 이 사람한테 편관이죠. 병은 편재예요. 여기는 식신이고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쭈룩 돌죠. 오행으로 따진다면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 토로, 무토로, 편관으로 귀결되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도 이렇게 연주에서부터 이렇게 시집까지 쫙쫙쫙 가는 거를 좋게 보거든요. 그거를 주류무체라고 막힘없이. 그러니까 그 원국에서도 어디 하나가 좀 고립됐다고 할까? 이 흘러가는데 이제 막히거나 이러면은 그 오행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류무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도 연에서 연간 월지 뭐 월간 월지 이렇게 쭉쭉쭉 시지까지 쫙 뚫어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이민일주는 자연스럽게 주류무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신 같은 거는 우리가 편의는 고독의 별, 식신은 소원성취의 별. 우리가 식신은 뭐 성적인 에너지, 자기의 인생 무대, 뭔가 돈을 벌수 있는 활동 무대, 재능, 음식을 잘하는. 그래서 이민일주가 음식을 잘한다고, 아무래도 식신이 음식하는 거하고 뭐 다르다고 하던데, 식신은 음식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편관 편재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재생살이 된단 말이에요. 병이 화생토해서 재생살을 하는데 이 식신이
목국토를 해서 이 편관을 눌러주기 때문에 이 이민일주는 재생살이 잘 안 돼요. 이 그래서 식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살인상생으로 잘 쓰면은 군검계 법조계 아주 높이 가겠죠. 그래서 이 편제도 장생을 깔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장생이라는 거는 후원성이거든요. 거기 이쁜 처, 착하고 순수하고 뭐 그렇지만 장생을 깔은 부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주던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장생이 약간은. 그래서 특히 이런 목화 구조가 이렇게 실속이 없잖아요. 돈을 막 쓴다거나 돈 관리를 잘 못해요. 어려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신은 이 병화의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민일주는 이 아주 처갓집, 굉장히 강한 처갓집, 거기에 이 처갓집의 장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편제, 돈 잘 쓰고 잘 뭐 이게 좋으면은 돈 잘 버는 여자지만 잘못하면은 돈의 개념이 약한 편제라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벌 땐 벌지만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기다가 아들 그래서 이 아내는 장모 부인 아들까지 쫙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일주가 이것들을 감당을 한다면은 아주 누구보다도 귀격이죠. 굉장히 좋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재생살에 치이거나 재생살에 치인다는 거는 사업하다 망해서 빚에 시달리거나 건강을 망가지거나 병지잖아요. 우리가 병지라는 건 실제 아프거나 아니면은 역마하기 때문에 이제 바쁘게 움직이거나 병지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다신약이면은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정말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일주는 과연 뭐가 떴나? 병이 강력하게 떴어요. 사주에 이민으로 병이 강력하게 떴으면은 편제성 돈에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직장, 은행, 금융업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장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가 강력히 장생을 했어요. 편관이. 그러면 이거 역시 군인, 검찰 강력한 직업이죠. 호랑이를 깔고 있잖아요. 물가의 호랑이, 뭐 검은 호랑이 아니면은 물에서 키우는 나무. 어쨌든 스케일이 커요. 이민일주는 스케일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병록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이게 식신이잖아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활동적이란 소리예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 식신이 이렇게 상관이랑 이렇게 로강을 깔았기 때문에 재주도 많고 그리고 식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남을 베푸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고 특히 인목은 어질잖아요. 어지니까. 그다음에 인이라는 거는 광국이라고 넓은 땅. 이 임은 우리가 임이 있으면 항상 멋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비 아니면 그 광국 넓은 들판에 가을 겨울이죠. 임은 추운 겨울 이슬이 쫙 내린 뭔가 쓸쓸한 모습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갑하고 임은 장남 장녀 노릇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는 압록,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압록도 있고요. 이렇게 천주기인, 천주기인은 부트막 마치 베스타 그 점성술의 베스타처럼 천주기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진사공망. 공망이 진사예요. 진은 신이 입고하죠. 그러면은 이런 어머니 모친과의 인연이 약하다는 거겠죠? 공부라든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얘는 편제예요. 편관과 편제가 공망을 먹은 거죠. 하지만 그다음에 삼효가 그 천일귀인이고요. 그다음에 이 병에 인이 장생한다는 건 남자라면 이민이 있잖아요. 근데 병이 장생하고 무가 장생을 해요. 이 속에 또 병도 들어있어요. 여자들이 주변에 많은 스케일도 크고 덩치도 있고 뭐 너그럽고 하니까 인기가 있겠죠. 일 여자 문제, 여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돈 버는 부인, 이런 건 인은 항상 어린 목이기 때문에 교육도 나타내요. 교육이라든가 자영업, 무역, 뭐든지 해도 괜찮은 이민일주. 음식업도 괜찮겠죠. 식신이니까. 그래서 남자라면 처덕도 있고, 이게 여자라면은 이 식신이기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식이 크면은 남편은 좀 약해질 수 있는 구조. 호랑이는 원래 혼자 다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좋은 일주에 들어가요. 뭐 진술충밀, 백호, 괴강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인에서 인사형살이라든가 인신충할 때는 건강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배신수 이런 게 들겠죠. 문창성도 있고 뭐 우리 식신은 사길신 중에 하나니까요. 성격도 낙천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라면 이민의 뭐 갑인 또 들어있어서 식상 과다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조금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순수하고 책임감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책임감 강하고 괜찮은 사람. 단 제다 신약이 안 돼 있어야 되고 식상이 너무 많아서 식상 과다로 돼도 이사주는 완전히 이걸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아프거나 아니면은 가난하거나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길신이 있다 해도. 그래서 사주 전체 구성을 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일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재생 식재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구나. 그런 돈이 이렇게 장생을 하니까 돈복도 있고 식신이 이렇게 걸 록자를 깔았으니까
능력도 있고 능력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 지장간에 이렇게 돈을 깔고 있잖아요. 재물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뢰라고도 해요. 뇌지혜를 뇌지혜 얘는 미리의 자예요. 미리의 예방할 때 예방주사죠. 우리 미리 맞는 주사잖아요. 예방주사 뇌지혜가 이거죠. 뇌지 한문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면 얘가 지금 뇌지혜가 16번째거든요. 주역 64개 중에 외치 지가 아래로 가야죠. 주역은 항상 아래부터 지, 뢰, 익회거든요. 근데 이 뇌지혜가 이제 이 14번에 화천대유에서 15번에 지상겸을 거쳐서 뇌지혜로 온 거예요. 16번에 뇌지혜로.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화천대유 때 뭐 하늘에 태양이 막 그렇게 빛나듯이 가진 거예요. 가진 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 사람 도움으로 아주 많이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15번에 지상겸에 겸손해야 그 많이 가진 게 오래 간다는 지상겸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이 뇌지혜예요.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 뇌지혜는 어떤 거냐면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준비, 첫 출발, 새로운 희망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레가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양으로 일양 하나에 이 오음이 서로 호응하려고 막 기뻐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레소리에서 음악도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 초육은 그냥 백성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여기 거기 6위는 젊은이라 준비된 젊은이들. 근데 얘가 6위가 이거는 초육은 약하고 볼 것도 없고 이 6위에서는 그 여기에서 돌같이 단단하게 심지가 굳은 젊은이 자기 자리를 얻은 거를 우리가 응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리에 잘 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6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비해서 아부하는 정도 사고에. 그러니까 이 구사가 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이죠. 고급 관리. 고급 관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원로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의 등을 탔다는 거는 구사 덕을 보고 있는 왕이라는 거거든요. 요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도 구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다면은 이제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자는 미리 준비하고 즐거움에 아나 연락이라고 즐거움의 개예요. 항상 우리가 우레라는 거는 경각심, 깨달음, 세상 사람을 일깨우고 밝게 만들려는 거고 이 학회인 지는 유순하고 공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큐에서 나타내는 거는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이 따라가면은 진정 기뻐할 수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칫 봄철에 막 만물이 생동하니까 자칫 기뻐하고 즐겁다 보면은
1월 한 해 농사를 준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심지를 다지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뭐 군대 조직을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이 한 사람 이게 남자로 보면은 한 남자에 여자가 너무 많거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계기도 돼요. 너무 즐거움에 빠졌다가는 뭐 추운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봄이 오니까 너무 막 흐드러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즐겁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항상 겸손하면은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도운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쾌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해라. 한 해 농사 준비하고 새 출발, 새로운 희망으로 첫 출발하고 성급하거나 자만하지 마라. 그런 뜻이 뇌지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 이민일주는 정말 보기 좋게 보기 아주 좋은 식신, 편제, 재생관으로 식재관으로 쫙 깔아버렸으니까 편한 인생이죠. 뭐 비겁으로 쟁탈할 일도 없죠. 편인으로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만 하거나 기술만 익히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죠. 단지 역마기 때문에 좀 이게 심하면은 기러기 부부의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은 좀 외롭고 쓸쓸한 그런 게 조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시댁 식구가 아니죠. 그 장모와 그런 철없는 부인들의 휩싸여서 휩싸이고 거기에 받는 약간 재생살의 기운.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에 인물도 좋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이민일주요. 그래서 이 재생살을 잘 쓰면은 아주 강력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뭐 병화도 안 뜨고 재생살도 안 되어 있으면 일반 음식업이든 뭐든지 해도 괜찮은 이민일주예요. 그러면 오늘 이민일주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